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아쿠아 트레이로 지금 샴푸를 1차적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제 손상이 부위가 많아요. 염색 모발이시면서.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라인이에요. C2에다 아쿠아 트레이 세포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상이 있지만 제가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손상이 있으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환원된 펌제를 도포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피카에 아쿠아프라틴의 샘플을 넣어서 이렇게 편하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이기도 해요. 전처리 없이 그냥 저희들 연화 쉽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처리 10분하고 연화 봤거든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카에 있는 PB하고 케라티코하고 케라티나도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2차 등점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2차 등점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빠서 안 하겠다. 그러면 이 고객님 다음에 오실 때 머리 굉장히 소창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2차 등점점 꼭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에다 케라틴하고 오일하고 파워하고 믹스해서 편안하게 도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들을 걷어내주세요. 왜 머만들 강사님은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저희들은 왜 반짝반짝 안 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열펌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냥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건너뛰면 머리는 거칠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디지털 세팅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색을 뽑은 다음에 자 파마종이 3장을 덮친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균일한 니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치에 강력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탄력 있는 컬을 원하시면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컬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윤기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큰 롯아웃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문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컬도 이렇게 균일하게 리치 있게 잘 나왔죠. 뿌리도 지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뜻한 바람 찬바람 교차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건조해서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좋고요. 머리도 굉장히 너트리하게 잘 나왔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발이 손상도 많고 염색도 하셨고 또 일반 펌으로 해서 위에 부분은 많이 손상이 심합니다. 속에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라인으로 해서 오늘은 디지털 세팅을 할 거예요. 위에 뿌리도 좀 삼아드리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모발이 손상이 심할 때 건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
젖어 있는 상태에서 펌젤을 도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디지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 개선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피파이는 C라인 한번 어느 정도까지 결과치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로또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을 땐 인자 안강도를 땡겨도 보고 저희가 세워도 보고 꺾어도 봤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 제 경험으로는 로또를 말아서 와인딩 해 놓으셨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풀어보시면 이 로또의 굵기만큼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약간 부족한 거예요. 고객님도 저한테 저는 파마가 잘 안 나와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로또가 늘어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큼에서 탄력이 생겼다 하면 저는 PB라 해서 등점점을 맞추겠지만 환원제가 조금 더 약한 걸로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때요? 늘어졌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환원제가 조금 더 부족하구나 싶어서 저는 저희 피카에 있는 PB가 아니라 지금 이 C3로 해서 2차 등점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C3에다가 저는 피카에 있는 케라틴 파워입니다. 원액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 펌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케라틴 핫 오일입니다. 흩어서 얘도 한 펌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잘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피카는 전처리가 없는 대신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프로틴 A로 1차 연락하시고요. 혼자 확인하실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저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해왔고 손상이 심하면 거기에 대한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를 채워주면서 움직였는데 피카는 아까 프로틴 A가 있어서 전처리 없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차에서 제가 필요한 단백질들을 같이 펌제와 환원제와 같이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1차 했던 환원제에 펌제를 걷어내주시고 2차 환원제를 이렇게 또 발라주세요.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연화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 한번 또 이렇게 원만들이 하는 거 한번 보시면서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주시고 다시 신선한 환원제를 도포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게 연화가 덜 됐다, 더 잘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로또로 와인딩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또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피카에 있는 적게 아이들이거든요. 연예인 적게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디지털을 하시던가 직펌을 하시던가 아니면 일반펌에서 이렇게 파마종이 3장을 직접 대는 것보다 간접으로 파마종이 3장을 대시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찍어주시면 탄력 있는 펄을 균일한 위치에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이 회전을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할 때는 120도에서 했는데 지금은 160도까지 올렸습니다. 이유가 어떤가요? 겉에 있는 것까지 해서 굉장히 열이 골고루 전달이 되면서 안에서도 열이 있고 밖에서도 열이 있으니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탄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른다음에 로또하고 한 다음에 중화 하겠습니다.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서 털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갔죠? 네,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결도 좋아졌고요. 완전 건조하고 또 다시 한번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분 한번 건조하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이렇게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토끼를 감추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려주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예인 토끼를 감추신 다음에 털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연예인 토끼를 감춰주시고
10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예,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요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덮개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로또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치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연예인 덮개를 찝은 다음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탄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좋죠. 네, 굉장히 균일하게 리치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샴푸와 이렇게 풀은 다음에 로또 아웃 한 다음에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더블 꼬리 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스는 1개, 1개 드세요. 피카는 봄이기 때문에 2개 드셔서 위에서 아래로 13mm입니다. 자, 한번 다려주신 다음에 자, 45도, 글러브가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도 뿌리가 살지만, 피카의 장점이 더블입니다. 16mm로. 자, 한번 다려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에서 살짝, 그 다음에 옆으로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CA를 단독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CA에서 아까 수세미 같은 거였는데, 일단 점이 어느 정도 직뿌리 하겠습니다. 자, 직뿌리 아이롱 전용 13mm입니다. 자,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그래서 45도 각도.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해요?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45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더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회사의 전용 13mm로 한번 하시고, 자, 여기서 예전에는 90도 각도로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45도.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놓으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다리면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더블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드라이로 완성 건조했습니다. 자, 결도 좋아졌어요. 네, 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또 정리해서 편하게 해서 보겠습니다. 지가이롱 펌을 남자 고객님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네, 고객님들 빨리 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루즈하면서 괜찮아요. 볼륨감. 그러니까 너무 꼬글거리는 거 싫어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조금 펌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지가이롱으로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자, 17mm입니다. 자, 17mm를 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한번 날려주세요. 자, 끝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들어간 상태에서, 자, 조금 여섯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좀 날아갈 정도로,
조금 기다렸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시고요.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의 쥐가이롱기 17mm로 지금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연합펌하고는 약간 틀리지만